더위도 잊은 채 캠퍼스를 누비며 하키 경기에 몰두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경상대학교 인라인 하키 동아리 팀네이지를 정기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Do you have the time to listen to me whine about nothing and everything all at once? 수비를 피해가며 퍽을 날립니다. 차고 있는 장비가 무거워 보이지만 몸놀림은 아주 날렵합니다. 뜨거운 열정이 느껴지는 경상대학교 인라인 하키팀, 팀 레이지의 연습 현장입니다. 인라인 하키는 우선 스피드랑요, 그 다음에 팀워크, 그 다음에 많은 전략, 그리고 남자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피지컬한 컨택트. 인라인 하키는 인라인 스케이트를 신은 채 편편한 지상에서 펼치는 하키 경기입니다. 10년 전 결성된 경남 유일의 인라인 하키팀 팀 레이지. 2010년 고양시 인라인 하키 대회 우승, 2008년 제주 국민생활체육대회 인라인 하키 부분 우승이라는 화려한 수상 경력을 자랑합니다. 매주 토요일 연습하며 정기적으로 경기도 가집니다. 현재는 9월 제주도에서 열리는 전국대회 출전을 준비 중입니다. 팀 레이지의 또 다른 자랑은 돈독한 팀워크입니다. 운동을 할 땐 엄격하고 체계적인 선배들도 평소엔 편안하게 후배들을 챙기며 기술과 전술에 대한 조언도 아끼지 않습니다. 신뢰를 기반으로 맡겨주시고 잘할 때나 못할 때나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아주신 선배님들 덕분에 나날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여름날을 땀과 열정으로 식히는 인라인 하키. 그 역동성과 생동감이 캠퍼스를 더욱 활기차게 만들고 있습니다. GNU 뉴스 정기영입니다.